우리가 9강에서 구와 절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했고, 10강에서 명사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제는 명사구와 명사절을 차례대로 공부할 예정입니다. 우선 명사구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단어와 단어가 합쳐져서 새로운 의미 단위를 만드는 것이 구와 절이라고 했죠. 구는 주어와 동사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절은 주어와 동사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단어와 단어가 합쳐져서 명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명사구입니다. 대표적으로 핸섬 가이와 같은 것이 바로 명사구죠. 관사, 형용사, 명사 이세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명사구를 이루는 것입니다. 관사는 일종의 형용사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명사 플러스 명사가 명사구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슈스토어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신발가게라고 하는데 명사와 명사가 합쳐져서 하나의 명사구를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신발가게가 아니라 신발을 파는 가게죠. A store which sells shoes. 하지만 한국어로도 엄마, 우리 신발을 파는 가게에 가요. 이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그냥 신발가게 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명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명사구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A piece of cake 같은 것이 있어요. 한국어로는 케이크 한 조각 또는 한 조각의 케이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와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덩어리의 형태로 명사구가 되고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명사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영문법에서 명사구라고 할때 이런 것들을 명사구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비교적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러면 명사구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바로 투부정사와 동명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너무 자주 보게 되는 문법사항이라서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쉽고 기본적인 것일수록 더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특징은 둘다 동사를 변화시켜서 명사적 성격을 갖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를 명사구로 바꿔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다음과 같은 예문을 보시죠. English is difficult. 영어는 어렵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어는 어렵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의미가 되죠. 저도 아직 영어를 공부하는 중이고 여전히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영어를 가르치는 분들이 계신다면 모두 동의하시겠지만 사실 영어를 공부하는 것보다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근데 영어는 어렵다라는 말은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어렵다와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어렵다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죠. 그런데 만약 제가 학원에서 혼잣말로 영어가 너무 어렵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한 것은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어렵다라는 의미로 한 말이에요. 근데 지나가던 학생이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 선생님은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이 영어를 어렵다고 하시네? 자기도 영어를 어렵다고 하면서 누가 누굴 가르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어렵다,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표현해야 할 필요가 발생하는 거죠. 만약 언어에 영어는 어렵다라는 표현을 할수 있다면 의사소통이 제대로 될까요? 제대로 안 되겠죠? 문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어렵다라는 말을 어떻게 형용하면 좋을까요? 영어를 가르친다는 teach English라고 합니다. I teach English. 나는 영어를 가르친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렇다면은 Teaching English is difficult. 이렇게 영작하면 될까요? 이 문장의 틀린 점을 바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장을 한국어로 억지로 해석하자면 영어를 가르친다 어렵다 또는 영어를 가르친다는 어렵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될 거예요. 영어를 가르친다를 영어를 가르치는 것으로 바꿔줘야 하죠. 한국어로 가르치는 것, 가르치기, 가르침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영어에서는 투부정사와 동명사입니다. 동사 원형 앞에 전치사 to를 넣거나 동사에 ing를 붙여서 만들죠. 그런데 투부정사가 주어로 올 경우 투부정사를 주어로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it 가주어 투부정사 진주어 구문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it is difficult to teach English 이런 형태가 돼요.
it 가주어 to 부정사 진주어 구문에 대해서는 3장 부정사 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의 경우는 보통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쓰지 않고 동명사를 그대로 주어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위가 주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Teaching English is difficult에서 주어는 teaching English예요. 그런데 teaching과 English 둘 중에 하나만 주어로 고르라면 어떤 것이 주어입니까? English is difficult. 이 문장에서는 English가 주어이지만 teaching English is difficult에서는 English가 아니라 teaching이 주어예요. 영어가 아니라 영어를 가르치는 행위가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의 문제들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문장은 어떤 게 답인가요? 주어인 시가레츠가 복수죠. 따라서 복수형 동사인 are가 정답입니다. Cigarettes are harmful. 담배는 몸에 해롭다. 아래 문장은 시가레츠가 아닌 스모킹이 주어입니다. 그리고 to 부정사와 동명사는 모두 단수 취급해요. 따라서 are가 아닌 is가 정답입니다. Smoking cigarettes is harmful. 담배를 피우는 것은 몸에 해롭다. 이 유형의 문제들은 수능 모의고사를 비롯해서 각종 문법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동사를 명사로 바꿔준 것으로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개념을 잘 기억해 두세요. 계속해서 명사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을 보시죠. I like pizza. 나는 피자를 좋아해라는 뜻이죠. 너 피자 좋아하니? 그럼 우리 점심으로 피자 시켜 먹자. 그리고 이제 피자를 주문하려고 전화를 하려는데, 야, 피자 시키지 마. 나는 피자를 먹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야. 무슨 소리야? 피자를 좋아한다는 건 피자를 먹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 아니야? 나는 피자를 요리하는 걸 좋아해. 피자 먹는 건 별로 안 좋아해.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자를 먹는 걸 좋아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피자를 요리하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피자를 보면서 쾌감을 느낄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은 역시 나는 피자를 좋아해만으로는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나는 피자를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I like cook pizza. 또 이렇게 영작하면 될까요? 이 문장 역시 한국어로 해석하자면은 나는 피자를 요리한다 좋아한다 또는 나는 피자를 요리한다를 좋아한다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자를 요리한다를 피자를 요리하는 것 이렇게 명사적 형태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영어에서는 to 부정사와 동명사입니다. I like to cook pizza. I like cooking pizza.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사가 아닌 행위가 목적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I like to cook pizza와 I like cooking pizza는 단순히 피자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피자를 요리하는 행위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목적어란 주어가 하는 행위, 감정, 소유 등의 대상이 되는 말이라고 했죠? I like pizza에서는 좋아하는 감정의 대상이 피자이지만 I like to cook pizza, I like cooking pizza에서는 감정의 대상이 피자가 아니라 피자를 요리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개념을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고 익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영어에서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학교나 학원에서는 그냥 대충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다들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들이 딱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의외로 이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명사구 역할,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선생님들이 이걸 쉽다고 생각하고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쉽고 기본이 되는 것들일수록 더 확실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탄탄하게 뒷받침되어야 더 어려운 문법 개념들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어쨌든 더 많은 예문들을 통해서 명사구로 사용된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 is important to finish this report right on time. 자, 이 문장에서 투부정사가 주어, 목적어, 보호 중 어떤 것으로 쓰였죠? 주어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일 경우 it 가주어 투부정사 진주어 구문으로 쓰인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세요. 이 리포트를 제시간에 끝내는 것은 중요하다. 자, running with the ball is against the rule. 자, 이 문장처럼 동명사가 주어로 쓰일 경우 it 가주어 동명사 진주어 구문으로 잘 쓰지 않고 동명사를 그대로 주어로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공을 가지고 달리는 것은 규칙에 어긋난다. My dream is to be a soldier.
나의 꿈은 군인이 되는 것이다. 이 문장에서 투부정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많이 틀리는 거예요. 학생들이 자동적으로 목적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의 60-70%의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교재에 분명히 My dream equal to be a soldier라고 쓰여있는데도 그래요. 주어, 동사 뒤에 명사어가 주어와 equal 관계니까 당연히 보어로 쓰인 것입니다. My hobby is fishing in the river. 나의 취미는 강에서 낚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동명사 fishing in the river 역시 보어로 쓰였습니다. I want to be a soldier. 나는 군인이 되기를 원한다. 여기서 to 부정사 to be a soldier는 뭘로 쓰였죠? 목적어입니다. 주어 I와 목적어인 to be a soldier는 not equal 관계죠? I enjoy fishing in the river. 나는 강에서 낚시하는 것을 즐긴다. 이 문장에서 동명사 fishing in the river 역시 목적어로 쓰였습니다. 주어인 I와 목적어인 fishing in the river가 not equal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사구인 to 부정사와 동명사는 동격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교재에 예문이 나와 있는데 동격으로 쓰인 to 부정사와 동명사는 설명이 좀 복잡한 면이 있어서 나중에 to 부정사 편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사구의 종류와 역할,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사구에는 to 부정사와 동명사가 있다. to 부정사와 동명사는 동사를 명사 형태로 바꾼 것이다.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동격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음 강의에서는 명사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